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몇 달 동안 스마트키 재고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몇 주 전에 가능해져서 테슬라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며칠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3 스마트키와 키밴드 언박싱, 그리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하시면 카드키 두 개를 제공해 주는데요. 스마트키는 따로 테슬라 사이트에서 150불에 구입하셔야 하고 키밴드는 18불입니다. 150불짜리 스마트키인데 패시브 엔트리가 안 된다고 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불만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키를 주머니에 넣어 놓으시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자동으로는 안 열리니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소프트웨어로 가능해질진 모르겠지만 스마트키로 현재 가능한 기능은 버튼을 눌러서 차 문을 열고 잠그는 것, 트렁크 열기, 앞 트렁크 열기, 차지포트 열기와 썸멍 기능입니다. 잠시 후에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매트한 검은색 박스에 테슬라의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스마트키 박스 위엔 모델 3의 로고가 보이고 앞쪽엔 테슬라 로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검은색 톤이지만 로고는 글로시한 걸로 표현을 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패키징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스티커로 실링을 해 놓았고 밑에 쪽으로 돌려보면 제품명과 바코드 스티커가 있습니다. 키 밴드는 스마트 키에 씌워서 스크래치 방지도 되고 키체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모델 3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슬라 모델의 스마트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스 위편엔 테슬라 로고가 보이고 밑엔 제품명과 바코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에 아래쪽에 모델 3라고 새김이 되어 있고 위쪽엔 차 디자인과 비슷하게 테슬라 로고도 볼 수 있습니다. 키체인 링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들진 않았고요. 스크래치가 쉽게 날 것 같긴 합니다. 키 뒤쪽 편에 모델 3라고 크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CR2032 배터리 두 개를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따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박스 커버 안쪽에 스마트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림만 있어서 쉽게 이해하긴 힘들 듯 합니다. 버튼은 앞쪽, 중간, 뒤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쪽 버튼은 윈실드 부분이고 중간은 선루프 쪽, 뒤쪽은 트렁크 부분을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트렁크 쪽에 틈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누르면 쉽게 아래쪽 커버를 뺄 수 있었고 여시면 배터리 넣는 공간이 보입니다. 배터리의 플러스 부분을 위로 향하게 넣으시고 커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키 밴드도 간단하게 옆으로 밀어서 중간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타이트한 편이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빠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실리콘 밴드라 그 전보다는 그립감이 더 좋아졌고 버튼도 잘 눌렸습니다. 옆면에 스크래치가 걱정되시면 아마존에 판매하는 풀커버 케이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키를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자동차 세팅에서 잠금 페이지로 가시면 어떤 열쇠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신데 여기서 새로운 폰이나 스마트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받은 키카드 두 개와 제 핸드폰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핸드폰을 등록할 건지 키카드나 스마트키를 등록할 건지 물어보는데 컵홀드 뒤편에 센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먼저 등록한 스마트키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키카드를 다시 올려서 컨펌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마트키를 올려놓은 자리에 키카드를 놓아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되는 순간 테슬라 모바일 앱에서도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줍니다. 등록하신 후에 키의 이름을 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가 지금 잠겨있는 상태고요. 중간 부분을 두 번 누르시면 언락이 되고 한 번 누르시면 다시 잠기는데 경적 소리와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고 뒤쪽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카드키를 스캔하는 곳에 스마트키를 올려놓는 방법으로도 차를 열고 잠글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를 구입해서 제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썸먼 기능인데요. 중간 부분을 3초 정도 누르면 썸먼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헤드라이트와 백라이트가 켜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쪽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핸들을 틀어서 피해서 갑니다. 아직은 썸머니 베타 기능이라서 최대 12m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간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언제든 썸머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버튼을 눌러서 썸머니를 활성화시키고 원래 자리에 돌아오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테슬라 모델 3 스마트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에 꼭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